후추를 살살살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좀 녹여주고 고기 투어 안녕 여러분, 루아입니다. 원래 오늘 영상의 계획은 양갈비가 너무 먹고 싶어서 양갈비와 술과 함께 혼술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혼술 영상 녹화를 완료를 해서 편집을 하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안경을 쓰고선 앞에 이제 모니터를 두고 녹화를 했더니 눈에서 녹색의 레이저가 너무 나오고 햄씨가 아른아른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는 혼술 영상 찍으면서 비자에 관한 내용이랑 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혼술 영상은 나중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자에 관한 내용이 조금 업데이트가 돼서 그거에 관한 내용을 남겨보려고 해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7월에 비자 신청을 완료를 했었고 대기 중에 있었는데 9월 초쯤에 비자 관련해서 메일이 하나 왔었어요. 그 내용이 비자 신청한 사람 중에서 1차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통보 메일이 왔었던 거였거든요. 이게 원래 비자 신청을 하면은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비자가 나오는 건데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나서 3월 이후에 비자 신청을 했던 사람들은 비자가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강을 해야 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비자가 안 나오면은 입국이 안 되고 입국이 안 되면 수업을 못 듣는 상황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합격서를 주고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날짜에 맞춰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온라인으로 듣기에는 조금 아까울 것 같아서 수업을 안 듣고 대기를 할 예정이고 10월쯤에 이미그레이션 쪽에서 메일이 하나 또 왔었는데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심사를 하겠다 약간 요런 내용의 메일이 왔었어요. 10월 20일까지 캐나다가 외국인 입국 금지였는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입국을 허가한다라는 이제 공지가 떠가지고 비자가 승인이 나면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두 달 아니면 비자가 나오겠지 이제 하면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 며칠 전에 유학원 원장님께서 11월 3일쯤에 업데이트 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비자 합격자 발표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비자 승인이 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어학원이 컬리지보다 더 비자 승인이 안 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컬리지를 가는 분들은 조금씩 출국을 하고 있었고 어학원을 등록 하신 분들은 지금 출국을 계속 못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록한 어학원의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저는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 이제 학교가 리스트에 업데이트가 되면 저는 한 달 안에 출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라를 옮겨야 되나 이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일단은 지금 캐나다 외에는 다 입국 금지예요. 미국도 지금 비자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 지금 제일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미국은 가기 싫었고 아니면 호주나 뉴질랜드 쪽이었는데 호주나 뉴질랜드는 지금 아예 전면 통제예요.
입국을 할 수가 없어요. 비자가 있어도 거기는 지금 상황은. 근데 캐나다는 비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는 허가가 돼서 비자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빨리 가고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될지. 비자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제 슬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계속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 거기가 또 단풍국이잖아요. 가을쯤에 가서 좀 단풍도 좀 보고 겨울 되면 오로라도 좀 보고 할 계획이었는데 단풍커녕 비자가 돼도 완전 한 겨울에 가게 생겼어요 지금. 일단은 제 비자 상황은 그렇습니다. 요 근래 또 이것저것 일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혼술 현상을 한번 찍으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니야. 이거 있는 거야. 여기 있어? 맛있죠? 근데 기스 잘 나겠다 이거. 지금 벌써 여기 살짝 스크래치 났어? 아, 스크래치는 아닌데 기스 날라고 하고. 그거 여기 그냥 끼우고 다녀. 아 그리고 나는 이걸 그 스크래치 생긴 건 상관없어. 그래? 아니 난 스크래치에 민감해갖고. 새로 산 건 또 특히 4K 30프레임 HD 4K. 오 확실히 잘한다. 60프레임 24프레임. 보통은 24프레임이야 보통이. 근데 끊기잖아. 맞아. 영상 좋은 거 하려면은 60프레임이야. 오 사진 이게 줌. 아 줌 땡기는 거? 오.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마다 줌이 달라 이게. 아 이 카메라마다? 아 카메라마다 뭐. 아 그러면 하나를 개개인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는 이제 광각이니까 주변이 이렇게 좀 왜곡이 있는 거고 짱이다. 이거는 땡기는 우와 광각이 짱이다 이거. 우와. 광각으로 이제 좀 약간 풍경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아 그래서 연예인들 이걸로 찍을 때 이렇게 오므려져서 나오는구나. 사진이 이거는 비율 정방형. 그 화질이 진짜 좋긴 좋다. 화소가 노출 기분 좀 맞춰놓고 차이 확실히 있지. 근데 화질 진짜 좋긴 좋다. 화질 이건 차이는 없어. 하지만 단점은 홈 버튼이 없다는 거. 어딨어? 홈 버튼이 없어. 이건 있네. 아 이거? 이거 없앴다 그랬지 참.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로 하는데 홈 버튼이 없는 거 좀 불편해. 지문인식이 안 돼? 응 지문인식 할 데가 없어. 아 그럼 지문인식 비슷하게 하려면 무조건 페이스네. 페이스 아이디인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될지 얘네는 몰랐을 거야.